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라임 뉴스는 제21회 옹기 축제가 열리는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네, 국내 최대 옹기 집산지인 이곳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옹기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은 울산 옹기 축제. 이번 축제의 주제는 웰컴 투 옹기마을입니다. 축제를 시작으로 옹기와 옹기마을에 대한 관심과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게 만들자는 뜻이 담겼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QR코드가 있는데요. 환영합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에 이렇게 QR코드를 찍으면 해뜨미와 함께 옹기마을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옛날에는 축제한다 키면 사람들이 얼마나 오케오케하고 많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한산한 게 뭐가 보여야지 사람이 안 보여. 너무 안타깝고. 유튜브 채널 옹기TV에서도 울주군 특산품과 옹기를 살 수 있는 홈쇼핑과 개막식, 글로벌 옹기가요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옹기 테마파크를 저희들이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테마파크에서 해뜨미 옹기 찾기 그리고 VR로 전국 어디서나 울산 옹기 마을을 보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번 옹기 축제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